거 집으로 돌아온 달인. 이곳에서도 생존 연습이 이어지는데요. 편하고 싶잖아요. 뭐 매일 편한데요. 매일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 편하기만 하면 삶이 무료한 것 같아요. 강민아 달인의 깜짝 공연. 과연 노래 솜씨는? 편하고 무료한 삶 대신 힘들어도 즐거운 생존 있는 삶을 택한 강민아 달인. 그녀는 생존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삶의 지혜를 많이 얻어가고 싶어요. 생존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신비로운 마술의 세계, 그 현란한 손끝에서 완성되는 비밀. 하지만 이곳에 마술 그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생활의 달인을 허리하게 수놓았던 검수의 달인들, 손가락 신공 선보이며 불량 제로에 도전했던 달인들, 마술보다 더 마술 같은 생활의 마술. 검수의 달인 중 최고만을 모셨다 보는 눈을 의심케 하는 검수의 여신들. 노력으로 채운 세월 속에 일궈낸 생활의 마술, 그 어떤 마술보다 화려한 기술 자랑하는데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마술처럼 생활 전선에서 쏟아내는 화려한 기술의 그녀들, 우리는 이렇게 부른답니다. 검수의 여왕. 첫 번째 검수의 여왕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부산 사상고의 한 공장.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공장 안. 그때 제작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종이. 종이 한 뭉치 기계에 쏙 꽂아주니 벨트 타고 내려가 동그란 꽃갈 모양 기계에 한 번에 쏙 말립니다. 그렇죠. 금세 완성된 꽃갈 모양의 컵. 아르헨티나, 태국, 일본 쪽에서 생활 달인으로 보고 문의를 해서 지금 수출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후 해외 수주까지 활기가 넘치는 공장 달인.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오래간만에 오시네. 놀라운 고깔컵 검수 실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김성미 달인. 종이컵을 하나씩 떨어뜨려 분량을 찾아내는 일 쉽지 않은데요. 손에 잡고 떨구면 계열을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기 일쑤. 서너 개 뭉쳐서 떨어지는 것도 다반사. 종이컵이 좀 얇아서 하나씩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달인은? 한치 망설임 없이 국갈콘 한 줄 손에 쥐고 휘리릭 휘리릭 바람에 날리듯, 얇아서 잘 안 떨어진다던 종이컵 하나씩 흘러내리는데요. 자유자재로 옮기는군요. 한번 쓱 훑고 나면 분량도 잡아내는 신통방통한 솜씨. 방금 분량 곤란이신 거예요? 예, 구멍 나가지고 꺼리했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보여드릴게요. 의심 많은 제작진 분량 확인 들어갑니다. 이렇게 뚫어지게 봐도 보일랑 말랑한 국갈컵의 구멍, 이걸로 어찌 순식간에 알아채시는 거예요? 예, 보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구멍 답변은. 이게 왜 기계로 검수를 안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 75개씩 2천 만에 3천 만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합니다, 손으로. 기계, 그런 기계도 없고, 그래서 수작업이 더 빠를 거예요, 아무래도. 2초 안에 75개의 고깔컵 검수가 가능하다는 놀라운 사실. 이런 마술 같은 검수 실력을 얻기 위해 달인은 하루에 100만 개의 고깔컵을 검수하며 노력을 거듭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검수 방법이 한계가 아니라는 것. 가장 기본적인 하나씩 살펴보기부터 동시에 두 개씩 검수하기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있으세요? 이때 깜짝 등장한 한 남자. 달인에게 미션을 전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는데요. 트럼프 묘기로 기선 제압하고. 어머, 너무 잘하신다. 달인 실력도 만만치 않아요. 이 안에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없는 숫자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쉬운 내장 안에서 찾으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요? 김성미 달인, 과연 빠져있는 하나의 숫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해보셨어요? 저도 미션 얘기 듣고 한번 해봤는데요. 아, 이건 마술사들도 못할 것 같은데요. 컵은 그래도 이렇게 검사하면 눈이 집중되는데, 이거는 원래 눈이 눈동자가 움직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꽤 힘들지 않을까가 열심히 해봐야죠. 좋다. 달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모두 시선 집중. 고깔급 검수와는